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묵상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본문에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를 주일에도 강해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이 사는 법,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비상식적인 자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권리가 주어져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 삶을 누릴 자유가 도대체 주어져 있기나 할까요? 바울 사도는 뜻밖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Finish me try?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Finish me apostle?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면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그가 전도여행 처음부터 정했던 원칙대로 자비량 선교, 즉 텐트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재정을 조달하고 생계비를 벌어서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린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파고든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인데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첫째로 이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삶의 근거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냐, 사도적인 당당함이 없는 비굴한 처사다 이렇게 비난했고, 둘째는 자기의 거짓 의의를 내세워서 위선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9장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도로서의 도장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복음을 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도장이 찍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맞은데 그가 왜 사도로서 당당하게 그 교회로부터 공교회를 받고 사례를 받고 사도의 직분에 전념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는 도대체 자유가 있는 것일까? 그때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내가 자유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침을 꿀꺽 삼키고 경청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의 종, 복음 전하는 사도는 죄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사도된 자신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자유가 없는 줄 아느냐? 예. 뭐를 먹을 자유가 있는데요? 탄산음료, 보리음료, 카페인 음료, 그죠? 생수, 또 야채, 고기, 채식, 또 뭐 있어요? 생선, 튀긴 음식, 다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자유가 있나요? 내가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선교여행에 같이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대목에서 베드로 눈 커짐. 왜 나를 거기에서? 예.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고 선교 지원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대목에서 바나바 거기에 끄덕끄덕. 예. 포도밭 하는 사람이 포도 따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양을 치면서 양젖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양젖을 먹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우유를 먹었고요. 신명기에 곡식 떠는 소, 곡식을 밟아 떠는 이제 소가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도 먹어야 되니까 되새김질하는 소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고 먹어라 그랬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만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만큼도 대우하지 않겠느냐? 약간 서글퍼지는데요.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어 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번제로 드리는 것들, 또 거기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들에 레위인들의 몫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몫이 없겠느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사례를 안 받았었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아예 좀 단단히 몫을 챙기려는 의도는 아닐까? 예, 적대자들은 눈빛을 반짝거리고 청중들은 고개를 갸우뚱.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 있으나 내가 사모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유. 첫 번째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사례를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비상식적인 자유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적대자들의 비난처럼 자기들에게 권리가 없어서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잘나 보이려고 특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성격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길래?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길래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 일을 하고 수고의 대가로 어느 정도 뭔가를 누려야 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커버린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게 뭘까요? 그런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리면 뭐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택시 요금, 임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걸리면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비행기가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자유와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리면 전 나라의 경제활동이 올스톱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국경이 잠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리면 그렇다면 이 비상식적인 자유의 주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것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 인생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고린도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유통되어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귀신에게 바친 고기가 왔으니까 먹는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허접한 교리적인 다툼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네. Nein, darum geht's nicht. 그러면 뭐냐? 생명의 복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그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딘가에서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쟁점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복음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복음이 값싼 것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이 비상식적 자유의 이유입니다. 오,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되는 이유.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복음을 부득불 전한다. 오케이. 아니,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또 그건 뭐예요? 그냥 전하는 게 좋다. 전해야 된다. 그러면 되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좀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 너무 강한 액센트로 들리지 않나.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 복음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혹은 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거나 좌지우지 되거나 아니면 내 공이 되거나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고요? 이유는 하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내 앞에서 사람이 그냥 죽을 뻔 알았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잡아서 위기에서 건졌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될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바꾸어서 생각해봐요. 거기에 자기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죠. 일생 동안 자책하게 될 겁니다. 일생 동안 트라우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내가 왜 거기 있어서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가 만약에 거기서 그러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화가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전하고 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나에게 화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과한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손만 내밀어 줬더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서글픔이, 얼마나 마음에 한스러움이 있을까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불타는 집에서 한 사람을 간신히 건지고 나왔는데 누가 매달려서 저기 또 누가 있어요. 빨리 가서 구해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가요? 여러분,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네, 제가 무엇을 자랑해도 되는지, 뭘 자랑하면 안 되는지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면 다 끝장나기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대들보는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럼 나 그럼 안 할래. 그러면 집이 무너지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가 피해버리면 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는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식 키우는 게 자랑이라고요?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큰 자랑이 아니에요. 잠실대교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강을 건너게 해야 하죠. 목회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거든요. 마귀에게서 교회와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살려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서글프다고요? 아니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랑은 누가 하죠?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한 사람은 자랑해요. 잠실대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관광용 인공연못 그리고 그 위에다가 관광객들 지나다니라고 해놓은 구름다리, 그건 자랑해도 돼요. 꼭 없어도 되거든요. 가뭄을 막는 것도 아니고 식수를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건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광용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자랑해도 돼요.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니까 이 뿌띠 프랑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냥 작은 마을을 예쁘게 이름 붙인 거예요. 작은 프랑스. 근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브뤼셀에 가도 또 어디엔가에 가도 아마 중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뿌띠 프랑스, 작은 프랑스, 모형 프랑스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실제 프랑스가 아니에요. 모조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축소판으로.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진짜 국가인 프랑스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진짜 국가인 프랑스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구가 얼마인가 봤더니 6,700만이래요. 6,700만이 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일 뿐이죠. 생명의 터전이죠. 그건 지켜야 하고 살아내야 되는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10만 유로짜리 주방을 설치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랑해도 돼요. 왜냐하면 꼭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집에 칼과 도마가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진짜로 누가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 예,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본적인 요리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구, 그게 왜 자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칭찬받겠죠? 대통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다 내어주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백성의 안위와 흥망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진정성은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유통마진 빼고 전하는 자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효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 이 꼭 살려야 되는 생명, 이 일을 하는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처신하는 것은 기회주의여서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개종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복음을 위해서 저당 잡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생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목입니다.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종종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면 상은 무엇일까? 23절은 그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상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아니요. 이건 그렇게 가벼운 대답이 아닙니다. 복음의 요소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우리도 그 신실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신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C.S. 루이스를 좋아하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쓴 복음의 변증가죠. C.S. 루이스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는 병역 의무가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막 입학하려던 그가 그런데 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합니다. 훈련소에서 그는 한 친구를 만나는데 테디모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부모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페디모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거기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중에 만약에 누구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면 그 살아남은 사람이 다른 전후에 그 홀로 남은 부모 중에 한 분을 돌봐드리기로 약속합니다. 루이스는 전투에 나가서 가슴에 폭탄의 파편을 맞고 후송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죠. 그랬는데 페디모어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루이스는 친구의 어머니인 모 부인을 약속대로 모셨습니다.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은 또 군에 가 있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과 함께 그 죽은 전우의 어머니인 모 부인을 약속대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시 주변을 맴돌면서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살아요. 루이스의 아버지는 벨파스트에 있었는데 완고한 아버지가 거기에서 그냥 사시겠다고 한 거죠. 만약에 서로 다른 부모를 이렇게 같이 모셨으면 곤란할 뻔 알았는데 루이스는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에 옥스퍼드 그 외곽에 있는 한 허름한 집을 그리고 8에이커의 아주 볼품없는 땅을 사서 그곳에다가 모 부인을 모십니다. 자기 여동생과 셋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옥스퍼드 교수로 살려면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머물어야 하고 그리고 식사도 다 대학에서 제공하면서 하루 종일 학문에만 몰두해야 되는 거의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야 됐는데 루이스는 바로 그 모 부인을 섬기기 위해서 도시 떨어진 외곽 지역에 살면서 닭을 키우고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대학 동료들에게는 대단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15년 전에, 그때가 벌써 15년이 지난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15년 전에 친구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부모의 생존을, 생명을 책임져 주기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살게 된다면 그 생명의 약속을 그는 지켰는데 이를 후회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루이스는 여전히 모 부인을 섬겼습니다. 1950년 모 부인의 거동이 극도로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그녀를 양로원에다가 모십니다. 양로원에서 모 부인은 1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루이스는 그 모 부인을 얼마나 자주 찾아간 줄 아세요? 매일 찾아갔습니다. 정말 바쁘고 연구활동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양로원의 모 부인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1년을 찾아갔습니다. 섬긴 세월이 총 3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약속은 그렇게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없지만 우리도 그 신실함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진실한 동역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 그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서도 안 되고 인심에 따라 세월에 따라 잊혀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와 그리고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네주는 다리로 쓰임받는 모든 인생은 바로 그 다리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인 300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돕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자 많은 성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랑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복음의 다리로 쓰임받는 이들은 주님께서 신뢰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자국들, 자취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복음을 종교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에게 복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고 제한하면서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달라질 거다, 그리스도인이 달라질 거다, 세상이 달라질 거다,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달라지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직 그곳에서만 주의 복음은 참된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계획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손에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시면서 후회하심도 돌아보심도 아까우심도 없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룩한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 생명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함이 마땅합니다. 참된 것을 위하여 가장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그 복음에 참여함이 영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우리의 인생의 묘비에 기록된다면 그처럼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있다면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실 것입니다. 돌봐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마땅하게 살 겁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응답하십시다. 내 영혼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주님 그렇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신 주님,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복음 앞에 메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신음하는 이 세상을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그 주님의 일이 달리게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전장을 달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